옛 광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이 있던 자리에는 여관이나 여인숙이 많았습니다. 터미널이 옮겨간 뒤 이용객도 줄고 시설도 낡아져서 지금은 이른바 쪽방촌이 됐는데요.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.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. 광주 시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던 당시인 1980년대 문을 연 한 여인숙입니다.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몸 하나 뉘일 곳이 있는 침대가 전부인 허름한 단칸방이 나옵니다. 월세 25만 원에 이른바 달방. 겨울에는 한파에 여름에는 폭염에 시달립니다. 진짜 여름에는 엄청 덥더라고요.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 거야. 모기들이 많아요. 인근의 또 다른 여관. 올해 70살인 김점렬 할아버지는 18년째 이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. 2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외출조차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. 우울증이 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. 오게 돼야 있대. 우울증이 배풍이 안 좋다고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치료 받으라는데. 1990년대 초 광주 시외 버스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여관과 여인숙이 모여 있던 곳이 이른바 쪽방촌이 된 겁니다. 주민 대부분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. 욕실이나 방에서 밥을 지어 먹고 냉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공유 공간인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식당과 세탁실을 한 곳에 갖추고 문화 여가 활동도 진행합니다.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조리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? 주민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갈 문제이고 따라서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관심, 행정의 지원이 함께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. 광주시 동구는 또 올해 쪽방촌 주민을 포함한 40살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.